오늘 한국일보 2024년 5월 14일자 기사인데요. 손목 저리고 통증까지 손목 터널 증후군 하루 450명씩 병원 찾아라는 기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손목 증후군으로 고통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이게 남의 일 같지 않네요. 스마트폰, 컴퓨터 등 많이 사용하면서 손에 이상 증상이 많이 겪게 된다. 주 증상으로는 손바닥, 손가락, 손목 통증 저림, 감각 이상 등이다. 특히 증상이 심할 경우 손이 타는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엄지 근육이 위축돼 납작하게 되기도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손목 터널 증후군은 2022년 병을 찾는 사람이 16만 4,307명이었고 2017년에는 18만 920명, 2018년에는 17만 9,177명, 2019년에는 17만 7,066명, 2020년에는 16만 6,094명, 2021년에는 16만 9,384명, 2017년은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에 450명 정도가 병원을 찾는다고 그래요. 여성이 남성보다 3배나 더 많고 40대에서 60대에 주로 발생한다고 그래요. 이상호 카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최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거나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많이 하는 직장인이나 주부를 중심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손목 터널 증후군은 신경조직이 손상돼 만성화되거나 근육 위축이 진행되면 운동기능 장애를 악화할 수 있기에 조기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저림과 손목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질환인데 주 원인은 손목의 반복된 사용이란 너무 무리하게 과로하게 계속 사용하니까 그 생긴 병이란 거예요. 손목을 많이 사용하면 손목 터널 수축관에 염증이 생기거나 근육 또는 인대가 붙는데 이때 정중신경을 압박하면서 발생한다. 정중신경은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의 엄지쪽 반쪽 부위 엄지손가락의 운동 기능 일부를 담당하며 손 감각이나 엄지로 물건을 짚는 기능에 관여한다. 또 이 밖에 감염이나 손목 골절로 인한 변형, 관절 탈구, 종양 등에 의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하기도 하고 직업적으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거나 포장하는 업무 등 하는 사람, 잘못된 습관 등 반복적으로 손목을 구부려 펴는 사람의 발생 빈도가 높다. 비만,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어도 생기고 손목 증후군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나지 않으며 손을 많이 쓰는 작업을 한 후 손이나 손목에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엄지손가락,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엄지 쪽 반쪽 부위와 연결된 손바닥 피부 감각이 둔하고 운전 도중에 손이 저리거나 특히 통증이 밤에 심함으로 잠을 설칠 때가 있고 이 경우 손을 주무르거나 털고 나면 적지 않게 증상이 완화한다. 막 털고 주물러주는 것이 좋겠죠. 점차 진행하면 엄지손가락 쪽 근육 위축이 발생해 이 부위가 납작해진다. 정교한 작업이 어려워지고 단추 끼우는 일 등 일상생활을 섬세한 운동에 장애가 발생한다. 손에 쥐는 힘이 떨어지고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 네, 자주 떨어뜨리게 되더라고요. 젓가락질 하기 어렵고 병따개를 돌리는 힘이 약해지거나 빨래 짜는 힘이 약해질 수 있다. 손바닥 피부가 번들거리거나 건조해진다. 이렇네요. 나의 코멘트는 컴퓨터보다 주부들에게는 김장이나 명절을 지나고 나면은 어김없이 손목 증후군이 덧나게 되는데 쉬어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주부들의 손목으로 하는 일이 과다하여 손으로 하는 일이 너무 과다하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이게 지문이 달아가지고 컴퓨터라 이제 이 핸드폰을 이렇게 터치하거나 사진 찍을 때 그 문자 쓸 때 이게 터치를 해야 되는 부분에 아주 애를 먹어요. 이 지문 인식이 안 되니까 다 달아가지고 그래 젊을 때는 그 정도 일을 해도 달치 않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그 피부가 건조해진 데다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면은 나이가 70 넘은 노인들이 이렇게 일이 과다하게 했을 때는 이게 시멘트처럼 이렇게
다 반들반들반들 이렇게 달아서 이게 좀 아주 그 지문이 달아가지고 핸드폰 이렇게 터치에 애를 먹고 있어요. 손목증후군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애를 먹게 되고 가사노동은 온 가족이 나누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 방법은 뭐 저 명절 때나 이런 김장 때는 혼자서 이렇게 해버릇하면 안 되고 온 가족을 데리고 같이 자기 몸을 좀 아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오늘 한국일보 2024년도 5월 14일 기사. 손목 저리고 통증까지 손목 터널 증후군 하루에 450명씩 병원 찾아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